제 방송에 자주 출연했던 옹 변호사가 오늘 결혼합니다. 드디어. 결혼식장은 까사디 루체라고 하는 곳인데요. 보여드릴게요. 광주에서 꽤 유명한 예식장인가 봐요. 3층까지 있는데 오늘 외식이 엄청 많네. 꽉 찼어. 형님, 웅이 여기서 웅이. 이거 선생님을 기다렸는데. 어이, 안녕하세요. 예. 저 웅이 엄마. 아, 예, 예. 웅이 선생님. 예, 예, 예. 한티 유튜브 하는. 유튜브 하는 선생님. 예. 한티 선생님.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진보다, 아니, 저, 보다도 얼굴이랑 아주 유난하구나. 아버지 나오셔도 돼요? 예? 출연하셔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예예. 네. 예. 일단 또 친구들도 올 거예요. 사니. 예. 웅이 어디 있어요? 저 저기 아까 대기실. 예. 오, 너 지금 지갑 있어? 아니 없어요. 와 얼굴이. 웅, 안녕하세요. 야 이거 달러가 있거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달러 줘 주세요. 그러니까 200불이거든요. 저는 딱 보도 외화를 준비해요. 네. 지금 넣을 때 있어. 동생, 여자친구 동생이거든요. 이쪽에다 맡겨놓은 게. 잠시만요. 여기다 주지? 이거 저기 가져올게요. 어. 갖고 이따가 나 예예. 예. 예. 신부. 어? 근데 그분 아닌데? 여기 한 봤어요. 생각보다 왔습니다. 네가 아버지는 많이 닮았다. 아 그래요? 명기랑 아 온다 했어요. 명기 있다 온다 했어요. 차가 바뀌네. 무원이랑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야. 대한 변협 회장 정일보. 야, 이 예식이 엄청 많다. 네. 한 시간 되네요, 막. 식당이. 네, 저희 로펌. 빵이 한번 해줘. 잠깐. 한번 해줘, 빵이야. 와. 연기 너무 장관 같아. 아유, 유튜브. 여기는, 오, 대학교 같은 과 친구면서, 현재 전남대 로스쿨 재학 중에 있어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직접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신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냈어? 아, 네. 양가우주 맞절. 어, 제이자예요. 야, 야, 야. 2주 전에 결혼한 혼신나. 아,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 사도 내 엄청 많으셨어요. 이 자리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얘는 호주가 즐거운 인생 축제의 출발점입니다. 태국에서 이제는 고블러스 악몽이 되어 어디 갈까 둘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둘만의 긴 여정을 제가 루트 라이언 기대하고 시드니 가서 뭐 하고 뭐 하고 멜버른 뭐 하고 뭐 하고 호주 가게 됐습니다. 귀엽다. 정프로 정프로 제일 열심히 앞길도 굉장히 환하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분의 결혼 생활 아주 화목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여기 이빨이 좋아. 나중에 서울 가서 정식으로 한번 출발합시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정프로. 아무튼 한 집 하고 다 1년도 함께 먹어.
괜찮은데. 명도 안 할까? 어, 여러 이만큼 떠왔어요. 야, 방금 좋아하는 거야. 안 짜. 이건 그냥 안 짜도 말 먹어. 이런 간장 같은 거 짜야 되네. 야, 안 짜. 아, 저희가. 제가 사라졌어요. 안 좋아해? 전부 다 귀하는 집들이네. 근데 음식진짜 괜찮아. 그냥 대학생들이 그런 거 어떤 거안 먹어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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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서 그 빵이 빵! 야, 엄청 신나네. 다야 하고요. 길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연어를 두 마리 먹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야, 엄청 진짜 끝내주러. 이게 55,000원이야. 그죠? 그때 우리 모두 15,000원. 훨씬 나아, 이거. 자, 신랑 밥 두고 있습니다. 신부 밥 두고 있습니다. 신부가 그때 그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아, 뭐.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 같은데. 뽀뽀 왔습니다. 연어. 이건 뭐냐면요. 고거 껍질이에요. 고거 껍질. 되게 귀한 고거 껍질. 먹어봐. 되게 귀한 고거 껍질. 별로? 근데 비싼 70대 같은 거 나오는데. 꽁어. 광산도 꽁어 못 먹잖아. 관아, 관아. 야, 엄청 좋아해. 광고 냄새 제대로 나. 48,000원이에요, 이게. 48,000원이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진짜 여기. 요즘, 광주에서 제일 핫한 결혼식인데, 이메르거든. 근데 거기보다 음식은 오늘만 봤을 때 내일이 훨씬 나은데. 여기 연어가 많아. 일식집에서 나오는 이 정도는 아닌데, 뷔페라고 생각하고 먹었으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요즘 연어 엄청 비싸. 감옥 갑니다. 아, 연어 너무 좋아. 친구들 또 재수할 때 거기 엄청 타고 내주 내주. 네, 가면은 이제 이렇게 선 그어놓고 여기 건 내 거다, 내 거다, 손대지 말라 하고 스님 그거 드시고 나머지 조그만 데서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먹고 술 먹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야. 태국 다 와버리고. 그러니까 수업만 하고 끝나면은 보통 그런 게 없는데 수업 끝나고 맨날 같이 고기 먹고 술 먹고. 너희 그 다음 시즌부터는 한 주 이벤트 줄 거야. 고기 먹고 술 먹고 학습한다. 그래서 그때 피파 온라인 수업. 논술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이 딱 저는 그냥 논술 때만 도움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항상 책 읽고 어디에 말하는 게 중심이 들어있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랑 그런 걸 해주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나 뭐 생각할 때나 글 같은 거 쓸 때 그런 걸 좀 맞추게 돼. 하고 그 옛날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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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해서 글을 진짜 재미없게 쓰고 생각도 재미없게 했었는데 선생님이 막 수업 시간에 맨날 이 종결 어미를 조금만 다르게 해도 글이 훨씬 맛있다 이런 걸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거 좀 도움 많이 돼. 저는 그 글쓰기 가르칠 때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강조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뭘 안 주고 있어. 사람이 언어로 생각하라는데 표현이 고급스러워지면 생각도 고급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막 글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맨 끝에 그 종결 어미를 다 같이 쓰면은 글 읽다 보면은 금방 지루해지는데 선생님이 원래 그 논술 적을 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좀 재밌게 조금이라도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똑같은 말도 바꿔서 해서 그런 걸 계속 바꾸라고 해서 그런 게 도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광고에서 또 한 명이 단골 출연진이 장우원이 결혼 안 했어요. 여자친구가 있을 수 없대요. 남친분이. 아, 남자친구나? 아, 뭐 모르겠어. 아, 이빨이 괜찮아. 이빨이 괜찮고. 건설 관련한 일 한대요. 코너, 저기, 뭐, 설계, 캐드잖아. 아, 자주 만나요. 자, 저희 친구는 이제 또 시작했고 또 만나요. 밥이랑 추천을 해봐.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네. 네가 추천하는 밥집. 아, 네네네. 네가 보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